안녕하세요. 서울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단 음식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과일을 굳이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습니다. 각종 영양제는 이것저것 챙겨 먹는 제가 왜 몸에 좋다고 하는 과일을 일부러 안 먹을까요? 우리는 꼭 식사 후만이 아니더라도 간식거리로서 과일 섭취를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는 아주 특별한 날 아니면 1년에 한번 맛보기도 어려운 과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마트에 쌓아놓고 파는 것을 볼 때마다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달리 전 세계의 과일들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맛있고 달콤한 과일을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일의 장점으로는 우선 풍부한 비타민C를 들 수 있겠죠. 그 밖에 과일에 따라서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과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과일에 담긴 과당은 설탕보다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설탕은 두 개의 당이 결합된 이당류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여 설탕이 됩니다. 과당은 설탕에 비해 당도가 거의 두 배나 됩니다. 그래서 설탕보다 적게 먹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단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비만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후에 디저트로 단 과일을 먹으면 행복 지수가 엄청 올라가죠. 과일이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은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과일을 즐겨 먹지 않는지, 과일이 우리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이 몸에 안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비만과 지방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과일의 단맛은 과일의 당, 즉 과당이 담당하는데, 과당은 포도당의 다른 형태로 당류들 중 가장 달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남는 포도당은 간으로 이동, 글리코겐으로 변환되어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우리 몸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이 넘칠 때 포도당은 지방 대사를 통해 체지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당과 비슷한 과당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포도당과 달리 과당을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간으로 보내서 일부는 포도당으로, 일부는 글리코겐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이 할 일이 많아져서 피로해지고, 피로가 누적된 간은 지방간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쉽게 변해서 비만을 일으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 분비 역시 자극되지 않아서 허기와 배고픔을 일으키는 그렐린의 농도를 높게 유지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이유가 되겠네요. 과일이 몸에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일부 과일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름에 즐겨 먹는 수박, 참외에는 포타슘 성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서 몸속의 포타슘 배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지나친 포타슘은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몽주스 많이 드시죠? 자몽주스는 고혈압 치료제, 항우울제, 알레르기 약과 함께 드시면 약의 분해를 억제해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2010년 미국 의학 논문인 자마에는 오렌지주스 등의 과당이 풍부한 음료를 즐겨 마시는 여성에서 통풍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과당이 풍부한 당분 음료는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혈중 요산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통풍 발병의 주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연 오렌지를 만들어서 몸에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평소 많이 드시는 것 역시 그다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과당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하게 높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식사 후 달콤한 과일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 몸에 안 좋은 세 번째 이유는 과일은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가 지나친 과일 섭취를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2020년 대한민국 당뇨백서에서 2018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이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13.8%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970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5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당뇨병 환자가 늘어났죠. 왜 늘어났을까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 당뇨가 늘어난 것일까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현재 우리들은 과일에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 주스들도 많이 마시죠. 제가 과일 주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많은 과일 주스가 농축액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가의 과일 주스일수록 농축액을 사용합니다. 농축액이란 과일의 열을 가해 밀도를 높여서 추출한 것으로 외국에서 과일 농축액을 수입해 들여와서 물을 첨가해서 과일 주스를 만듭니다. 원재료와 동일한 농도로 만든 주스는 과즙 100%로 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과일을 끓이는 과정에서 몸에 좋은 섬유질과 비타민은 파괴되었고 맛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액상과당 등을 많이 넣게 됩니다. 우리 몸에 더 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 주스를 구입하기 전에 직접 짜서 만든 착즙액인지 농축액은 몇 퍼센트 섞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진화되면서 과일과 주스 등의 섭취가 늘어나고 그 영향으로 당뇨병 유병률 역시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가 제가 과일을 웬만해서는 안 먹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베리류의 과일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라스베리, 크랜베리, 블루베리 등이 있죠.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베리는 노화와 암, 비만 예방, 시력과 기억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베리와 견과류를 적당히 넣은 아침 식사는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베리 역시 몸에 좋다고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한국영양학회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루 과일 3회를 섭취하고 과일 1회 분량은 100g으로 하루에 과일을 300g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 1회 분량이란 중간 크기의 귤 1개 또는 중간 크기의 사과 2분의 1개 또는 오렌지 주스 2분의 1잔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적죠? 일본은 우리보다도 적은 하루 200g의 과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다양한 과일 섭취는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만 지나친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과다한 과일 섭취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